안녕하십니까. 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아, 최근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인데, 기존에 저희가 3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에는 와일드 오버랜드에 스텔스 차박이라고 해서 썬루프 있는 차량들은 썬루프를 통해서 올라가는 삼각형하고 사각형 텐트를 아마 계속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와일드 오버랜드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지금 바로 이 제품인데 말 그대로 제트플립입니다. 제트플립이고 차종은 그랜드 스타렉스예요. 썬루프가 듀얼이죠.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있는 건데 뒤쪽에 있는 썬루프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레일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개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차박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서 요 썬루프 부분이죠. 여기 열고서 요 부분이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텐트 공간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차마다 그냥 시트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기존의 사각 텐트는 기둥이라 그러죠. 기둥이, 네 군데의 기둥이 꺾인 형태가 있어서, 삼각 말고 사각형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잡아먹는 그 자리 차지를 해서 조금 불편함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 제트플립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졌죠. 기둥은 이제 프레임이 이쪽으로 가니까. 제가 그럼 폴대를 한번 채워볼게요. 한 다음에 보시면 좌우가